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스 오디오의 C4 네. 예, 사운드적인 부분 네, 포커스를 맞춰서 네, 리뷰를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창윤 대표님 오셨다가 하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은데 좀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랄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거의 진짜 속사포 랩하듯 하시듯이 쫙쫙쫙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드리고 네네.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왜 이런 것이면 좀 이렇게 조작도 좀 더 심도 있게 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촬영 환경이 있다 그쵸. 보니 너무 좀 죄송스러운 좀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은총 씨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기능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운드는 도대체 어떤데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다른 기능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추가 설명 없이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는 네네네. 시간을 일부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뉴로앱을 이용을 해서 이 뉴로앱 커뮤니티에 접속을 한 상태고요. 접속을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프리셋들을 눌러가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정말로 사운드만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냥 랜덤하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더 크라켄 어프로치라는 프리셋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사운드 들어보고. 크라켄이요? 네. 문어? Drop the beat. 아, 정말 크라켄 나오겠네요. 에이요, 컴온. 다음 요 펑크 드라곤이라는 네 프리셋. 드라군? 드래곤인가요? 네. 용이요? 네. 오케이, 펑크 드라곤. 이게 확실히 뭔가 이제. 밴딩이라든가 이제 기타에서 좀 할 수 있는 주법을 주면 약간 소리가 아까 그렇죠.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해 준 것처럼 뭔가 이제 위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까 치면서 이렇게 피킹하면서 하면 또 되게 특이하죠. 이런 소리. 그리고 이게 굉장히 피킹 뉘앙스에 반응. 엄청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당연히 강세 그 트래시홀드를 치는 순간 그 파형이 꺾어서 언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택을 쳤을 때 먹힐 건가도 있지만 여기에 뭐 세심한 피킹에서 나오는 되게 특이한 소리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겠지만 뭐 이런 거 방금 어나 이거 그런데 뭐였죠? 뭐였지? 유지우. 근데 이거 그건데? 저 이거 뭐 들어봤죠? 뭐였죠? 나 이거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막 어디서 막 이렇게 막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EDM 스웰이라는 EDM 드랍 더 비트인가요 또?
방금 보여줘. 제가 손으로 튕겼을 때 아까 되게 튕겨. 어, 그 소리 또 안 나네. 어, 났다.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OC2 신스라는 네. 자, 여기 몇 가지 더 들어보죠. 네. 소우 트랜스. 소우 트랜스. 이거는 좀 세게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효과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거 옛날에 그 뭐 그렇죠. 그 오락기 어. 마지막에 깼을 때 그렇습니다. 네, 재밌네요. 요거 있네요. 808 베이스. 어, 808. 네. 제가 작업할 때 그런 옛날 좀 올드스쿨한 거 할 때 많이 쓰는 베이스예요. 일리네요. 이건 근데 좀 뭔가 재밌기도 재밌는데 약간 소리로 쓰기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나를 받고 하향 녹음 하나 파형 받고 뭐 그쵸 이렇게 하나 받고 해가지고 그 코드에 맞게 그 킥에 같이 얹어가지고 파일 소스로 같이 쓸 것 같아. 킥이 빡 나오는데 코드가 E마이너 코드야 그러면 요걸 하나 받고 그 다음 코드가 C야 그러면 이렇게 받고 그 다음 D면 이렇게 받으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되게 오. 소리가 두터워지고 멋져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포니. 포니. 어, 예.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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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네. 밥 먹었냐? 밥 안 먹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피킹하고 어떻게 끊고 뭐야 이렇게 끊어치는 것도 오른손으로 끊어치냐 내가 왼손으로 음을 짧게 내야 돼서 뉘앙스 굉장히 바뀌어. 이걸 길게 누르면요 왼손 이제 타이밍이 짧아지면요 오른손 피킹을 좀 더 스타카토로 가면요
요런 거 있어요. 무구 타우루스라고 해서 이 무구... 무구랑 티라노사우루스? 뭐 아니, 그런 거? 무구의 이 이펙터를 모델링한 제가 무구 사운드 되게 좋아합니다. 네. 잠깐만. 이거 그건데? 빌리 아일리시? 어쩌고 터프가이. 어유 좋네요. 그렇습니다. 요렇게 저희가 모든 사운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운드를 한번 들어봤고요. 진짜 이 뭐랄까 처음에 저희가 소스 오디오를 만났을 때가 새삼 다시 떠오르네요. 한 2년 전이잖아요.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2년 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소스 오디오는 정말 수정할 것 투성이에 약간 뭐랄까 정말 똑똑하지만 완성이 안 된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C4를 보면서 이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또 지나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저희도 이제는 뭐 돌아보면 추억이 됐지만 그때 이제 저희도 방송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요. 그죠? 뭐 저희도 많이 부족했던 네. 상황이었고 이제 뭐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저희도 리뷰를 하면서 돌아보면 아, 저때 좀 많이 놓친 것도 있었구나. 사실 좀 반성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옛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여튼 근데 그렇거나 이렇거나 지금 확실한 거는 지금 소스 오디오가 형님 말씀처럼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좀 더 그 연주자들, 오너들을 위해서 좀 더 좀 친한 이제 친화력이 좋게 네.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 시간에 이제 강상용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뭐 다른 뭐 오토비트라던가 이제 메리스 제품 뭐 이렇게 리뷰할 때도 말했지만 요즘은 또 이펙터가 무조건 기타에만 써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제 강박관념이라든가 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 또 트렌드에 맞는 정말 좋은 이게 이펙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좋은 악기가 아닌가라는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은총 씨 먼저 소스 오드의 C4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C4에 한 줄평 드릴게요. 요즘 트렌드와 가장 적합한 이펙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쭉 사운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포지션의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기타리스트가 꼭 기타만 쳐야 되고 베이시스트가 꼭 뒤에서 베이스만 쳐야 되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이미 그걸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펙터 타임즈를 시청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악기 유저 이제 뭐 아니면 밴드 음악에 네. 관심 많은 분들이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밴드로 예를 들어만 드려도 로얄 블러드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트와 드러머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 근데 이제 사운드 자체를 베이스로 이제 원맨 밴드 하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요즘에는 정말 악기의 어떤 포지셔닝이 어제 한 군데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쵸. 참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요즘 시대 가장 잘 맞는 이펙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팩토리라고 드리겠습니다. 진짜 공장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고요. 왜냐면은 소형 공장, 단일 제품을 뽑아내는 그런 공장이 아니라 신스와 필터 계열 모든 이런 류를 다 아우르는 모듈레이션을 다 아우르는 정말 엄청 큰 사이즈의 공장을 앞에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막강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시간을 리뷰해도 요거는 설명이 부족할 것 같고 직접 오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이 C4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5. 오, 높은 점수 받았네요. 오늘, 오늘 간만에 통했어요, 저희. 그렇습니다. 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게 천재도 무섭지만 노력하는 사람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이렇게 천재가 노력하면 얼마나 살벌해질 수 있는지를 오늘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다른 소스 오디오의 제품들 꼭 다뤄볼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